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바구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또한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1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생애 가장 중요한 날이 되기를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도 기도 응답이 없는 분은 오늘 아침에 제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해결되기를 바라고 아직도 전도가 이해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모든 축복을 다 놓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를 오늘 성경 말씀 통해서 이해되길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참 축복이 여러분에게 나타날 줄 확신합니다. 이 깨닫고 나면은 전도라고 하는 말을 아주 진짜로 새롭게 이해됩니다. 제일로 안타까운 부분인데 전도가 이해되어져야 기도도 이해되어지고 뭐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그것도 이해되어지고 전도가 이해되어지는 날 전도에 대해서 힘을 쓸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힘 쓸 필요가 없고 되어지니까 안 되어지니까 힘 안 쓰는 거하고 되어지니까 힘 안 쓰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두 친구가 공부를 하는데 한 명은 소원이 뭔가 하면은
고아원을 지어가지고 고아들 돌보는 것이 자기 소원이요. 그런데 또 한 친구는 그게 아니고 자기는 공부를 조금 더 해가지고 국가를 위해서 정치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좀 좋은 뜻이 아니겠습니까? 한 명은 뜻대로 말이죠. 무슨 그 고아원을 짓고 이렇게 했는데 일평생에 고아원 하나 지어가지고 드렸습니다. 근데 친구 한 명은 이거 보건사회부 장관이 됐습니다. 장관이 되니까 뭐 가는 데마다 고아원 짓는 거 있죠. 말 한마디만 하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쉽지 않습니까? 친구 하나는 일평생 고아원 하나 짓는데 생을 다 투자하는데 이 뭐 보건사회부 장관이 되니까 뭐 가서 말만 하면 한 군데 생기는 거 있지. 그렇게 하니까 뭐 위치가 달라져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을 자꾸만 어렵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대한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죄 중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 무지입니다. 무지만큼 무서운 죄가 없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말했냐? 알고 짓는 죄가 무서우냐? 모르고 짓는 죄가 무서우냐? 하나님 말씀에는 알고 짓는 죄가 더 크다. 그래서 그게 그렇지요. 알고도 행하지 않니? 그렇지만은 무섭기는 어느 게 더 무서우냐? 모르고 짓는 죄가 훨씬 무섭습니다. 그건 제가 소크라테스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지만 그 말은 제가 인정합니다. 왜 그러냐? 알고 짓는 죄는 회개할 가능성도 있지만은 모르고 짓는 죄는 회개할 가능성이 없어요. 이거는요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 우리 한국 속담에도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단 말이었어요. 이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왜냐하면 범이 얼마나 무서운 건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잡혀 먹는 거지, 이거는. 제일로 무서운 죄가 무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 말씀 왜 주었냐 깨달으라고 준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제일 무서운 죄가 무지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의사가 중대한 병이 걸려 죽었는데 죽으면서 깨달은 거죠. 제일 마지막 가서 얼마나 무지가 제일 큰 죄인지 모릅니다. 유명한 정치하는 분이 자기 아들 둘 돌아가지고 정신병원에 갔다 나가겠어요. 처음에 하나 돌아가는데 또 돌아버려야지. 뭐 때문에 그런 줄은 모릅니다. 무지만큼 무서운 죄가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도해야 될 것은 정말로 바로 알고 믿으면 오늘 아침에 당장 문이 열려질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기도 응답의 문이 당장 열려질 것입니다. 너무 모르고 믿으니까 성경 말씀을 붙잡고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40년 동안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너무 답답했다는 증거가 드러났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 말씀 통해서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불쌍한 사람이 누구냐? 돈을 많이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자 볼 때 너무너무 불쌍하지요. 뭐 때문에 망하는지를 모르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돈을 수천억을 모아놓고도 또 도둑질하다 잡혀가지고 말이지 고난당하지. 너무나 불쌍한 거지. 겉으로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포함을 잡았는데 실제로는 행복하지 않아요. 나만 장군처럼. 실제로는 돈이 있어가지고 날마다 잔치하고 했는데 너무너무 철학한 거지와 같은 부자. 부자와 나사로 예수님 얘기 안 했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쳐다보고 우리 주님이요 참 불쌍하다. 네가 입은 줄 알았지만 네 벗은 자다. 안약을 사가지고 눈에 발라서 눈을 뜨고 보라. 라오디게아 교회가 안약 그 라오디게아 지역이 안약 파는 지역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얼마나 의학이 발전했던지 안약을 벌써 만들어 세계로 수출한다랍니다. 그거 수출하지 말고 네 눈이나 떠라. 라오디게아 지역에 굉장한 비단 비슷한 우리나라 말 같으면 그런 공장이 있어가지고 세계의 직물 계통에서 물질이 나갔어. 이래가지고 오늘 막 패션에 첨단을 걸어가는 라오디게아 교회.
그래가지고는 좋은 옷을 만들어 입은 거지. 주님이 뭐라 라우드게 해보고, 니는 벌거벗었구나. 옷만 들어가 수출하는데 너는 벌거벗었구나. 네 안약을 사다 발라 네 눈을 떠라. 네 벌거벗은 옷이나 입고 네 수치는 면해라. 수출하지 말고 육적으로는 부족함이 없다 말하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지 교회이지. 거지 교회. 결국은 망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불쌍한 자가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 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한 이거는요, 굉장히 처참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응답의 큰 문이 열리는 날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응답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본인도 처참해지고, 다른 사람도 처참하게 만들고, 구원받은 자가 응답받지 못하면 불신자 앞에 응답의 증거를 못 보이고, 2중, 3중, 4중, 5중 죄를 계속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예수 믿을 이유가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우고 참 억울한 거 있지요. 제가 한 번은 한국전기통신공사라고 하는데 불신자 한 1,000명을 모아놓고 그 집회를 하게 됐는데 거기 가서 내가 뭘 말했냐. 대한민국에 수천만이 되는 2천만이 넘는 기독교인을 대표해서 사과한다 했어요. 뭔 사과를 하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증거 못하는 거 사과한다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구원을 못 받았다. 그것은 우리 때문에. 기독교인이 2,500만이 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가 없으니 그거 사과한다 안 하겠어요. 정말로 그런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바로 붙잡고 응답의 꼭 문이 열릴 것입니다. 보증합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고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의 문이 정말 열릴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진 주님의 이름으로 보증합니다. 지금까지 못난 자가 응답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보증합니다. 틀림없습니다. 뭘 깨달아야 되느냐. 오늘 1장에서 중대한 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무엇이며 영접의 의미가 무엇이며 불신자의 결과는 뭐며 믿는 자의 새로운 비밀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중대한 말을 설명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요한복음 1장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되는 거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구원의 능력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듣는 여러분에게 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 임할 때 창세기 1장에 나타난 창조의 힘이 그대로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지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힘은 어마어마한데 오늘 여기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 창조의 힘과 하나님의 힘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사로 생각하고 넘어가는데 이게 창조의 능력입니다. 오늘 새로운 힘이 여러분 있기 바라고 오늘 이 말씀 받다가 뭐가 치료되느냐? 여러분의 영혼이 치료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받다가 심령이 치료되길 바랍니다. 정신병자 고치는 법 절대로 기도해야곤 안 됩니다. 아니 기도하면 다 된다고 왜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정신병자는 전 세계의 의사가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여기 의사 계셔서 잘 알겠습니다만은 절대 치료 불가능합니다. 나가면 또 발생합니다. 괜찮은 것 했다가 나가가지고 사회 적응 안 되면 적응하면 또 그래요. 절대로 정신병이 치료 안 됩니다. 정신병이 치료되는 길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인격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을 치료해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 절대 치료 못.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큰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교회 현재 예수 믿다 나와가지고 전혀 재발하지 않고 완전 치료된 사람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운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과 혼과 심령 골수를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속에 하나님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심어놨어요. 오늘 여러분이 혹 어릴 때 다치가 손가락이 피가 난다. 사실은요 이 안에 피를 지혈을 시키고 치료한 에너지를 하나님이 다 넣어놨어요. 우리 몸 안에. 그렇지요? 머리 뇌수술 몸수술하면 뇌의 선이 얼마나 많으냐. 셀 수 있는 의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자기들끼리 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붙은 능력 다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몸속에 살아있는 이상 바깥에 오는 갔다가 막을 수 있는 항체가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 때 벌써 다 하시면 여러분 생명 얻을 때 다 만들어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만나면 성령의 능력에 의지된다면 이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힘을 발생할 것입니다. 그래야 평소에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안 합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영, 혼, 심령, 골수. 골수는 뼈사를 말합니다. 이 뼈사의 피, 그렇지요? 그거하고 암하고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머리카락 암 걸리는 거 봤습니까? 못 봤지요? 손톱 암 걸리는 거 봤습니까? 전부 피가 직접 도는 데만 암 걸립니다. 피가 안 도는 데는 암도 안 걸립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골수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의 능력이 임하길 바랍니다. 육신의 치료도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자, 오늘 보니까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지금 요한복음 지금 예수님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몇 살인데 아브라함이 예수 믿단 말이냐? 유대인들이 질문했거든요. 시원찮은 영이 어두운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석가 제자였다. 왜 그러냐? 어릴 때 석가 있는 동네를 여행을 하면서 그걸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행 못할 것도 없지요. 저도 양상 통도사 가봤습니다. 그럼 나는 통도사의 제자입니까? 말 같은 소리. 예수님이 시찰 한번 해보셨겠지요. 못할 일도 없지요. 그걸 가지고 뭘 못 깨달았냐? 예수님이 언제부터 계셨느냐? 이걸 몰랐다. 오늘 여기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메시지를 잘 받아야 됩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은 태양빛이나 전기빛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창세기를 생각해야 돼요. 요한복음은 창세기를 안 쳐다보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창조한 능력이 말씀에 있고 창세기하고 요한복음과 연결시켜서 보면은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뭐가 있었냐? 빛이 있었다. 이 빛은 지금 태양빛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쫙 먼저 비춰놓고 그 다음에 해, 달, 별 나중에 만들었어요. 그렇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은 놀라운 빛입니다. 영광의 빛인데 말이야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공급하는 빛이 되는 것이고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치연받았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창조의 능력이 있는데 알지 못하다. 특히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어떻게 그걸 알았습니까?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14절이 또 아주 중요하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1절에 보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그랬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 하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그 영은 창조 때 벌써 계셨는데 언제 출현했느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을 설명하러 오신 분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어마어마한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의 능력이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지. 깨닫지 못하는. 왜 못 깨닫느냐? 여기 이제 지금 중요한 말들이 요한복음 1장에 많이 나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을 왜 못 깨닫느냐?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뭐하지 않았으니요?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전도하러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부터 먼저 해야 성령이 내주합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구주로 영접해야 그날로부터 성령이 내주합니다. 맞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돼요. 이것이 전도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일단 영접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먼저 이 사람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 이전에는, 이후에는 설명이 아무래도 안 돼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됩니다. 오늘 영접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뭐 그냥 단순한 성경 공부가 아닙니다. 약속합니다. 주 예수여, 만왕의 왕 되시고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신 주 예수여. 세 가지를 꼭 말해야 됩니다. 사단의 세력을 깨뜨린 주 예수여. 나의 죄와 저주 문제와 지옥의 근세를 깨뜨린 주 예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 예수여. 내가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지금 주 예수님은 나의 가정과 산업과 사업에 영접합니다. 지금 오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지금 오셔서 사단의 세력을 꺾어 주시옵소서.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틀림없는 역사를 하시죠. 거기에 기도입니다. 영접. 너무 중요한 것이요. 창세기 3장 15절 문제 성취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아담 하와가 멸망받아 버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복되는 응답입니다. 영접. 여러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약시대는 이 예언만 듣고도 구원을 받았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구약시대는 이 예언만 깨닫고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이 예언만 듣고도 모세는요 바로왕을 꺾어버렸습니다. 이 예언만 듣고도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을 전부 정복해버렸습니다. 다윗은 이 예언만 알고도요 세계적인 임금이 되었습니다. 참 이 놀라운 일인데 이것이 예언만 깨닫고도.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이것을 완성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됐지. 우리 보고요
영접하라 권합니까? 이때마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완성 이미 해버렸는데 언제 성취되느냐?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바울이 구원을 이루라 하는 말이 이해됩니다. 그렇죠? 구원이 완성되는데 뭘 이룹니까? 그래서 어떤 목사님 그걸 보고 건설 구원인데 천만의 말씀. 구원은 주님이 완성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이 말이요. 우리가 믿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일평생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성령께서 역사합니다.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사단의 세력을 꺾어버립니다.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의 해방받아 죄송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학습삼아 점쟁이 찾아간가 보세요. 여러분에게 점괘가 나오면 둘 중에 하나 잘못됐습니다. 여러분이 가짜거나 아니면 점쟁이가 가짜거나. 여러분은 점괘가 절대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해방받아버렸습니다. 절대 여러분은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알겠습니까? 일평생 마귀를 기쁘게 하고 일평생 기도 안 하고 텔레비 충만해서 그렇지 정말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완전히 해방받아버렸습니다. 알겠습니까? 영접의 어마어마한 의미. 성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비밀.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 그것을 완전히 성취시키고 완성시키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영접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영접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었다. 그 말은 조금 응용을 해야 돼요.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사람을 입었다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다고 말. 구원. 놀라운 비밀. 여기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오늘 영접의 놀라운 의미를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접이란 말을 한마디만 딱 깨달아버리면 돼요. 영접할 때 성령이 내주하기 때문에 그 기도할 때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사단의 세력이 꺾입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그래서 이 불신은 어떤 겁니까? 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르니까. 오늘 믿는 자에게 새로운 비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놀라운 비밀을 안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여러분 집에 빛이 쫙 비칩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100년 전에 대한민국의 빛이 쫙 비칩니다. 아무도 못 막습니다. 막으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2,500만 성도와 전 대한민국에 밤에 비행기 타고 내려가면 십자가 쫙 못 이깁니다. 이제. 일본 사람들은 가는 데마다 일본 마크를 붙입니다. 한국 사람 가는 데마다 십자가 세웁니다. 누가 이기겠지요 나중에? 우리 대한민국이 보통 복받은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까? 살아계십니까? 누가 이기겠지요? 내가 일본 가서 설명했어요. 일본 원현지 교회 일본 사람 모인 데 가서 한 150명 모인 교회요. 큰 교회인데 일본 사람 150명이. 내가 물었습니다. 일본 사람이 얼마만큼 똑똑하냐. 내가 세계 여행해 보니까 일본 사람 있는 데는 반드시 일본 마크 막 자동차 막 다 붙었어요. 경제권을 장악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가는 데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전부 교회 십자가를 다 세워놨어요. 중국 사람은 가는 데마다 전부 식당 다 차려놨어요. 좌우지간 어느 것이 이기고 나기냐고 했어.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 두고 보세요. 이거 그냥 보통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속에 비밀인데 빛이 들어있고 생명이 들어있다. 오늘 놀라운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여러분이 받아 누리는 놀라운 축복, 변함없는 축복이 되기 바랍니다. 무슨 권세냐? 네 가지 권세가 주어졌지요? 사단에게서 해방되었다는 게 그건 구원이고 그건 이미 구원받았을 때 해방되어버리고 구원받고 나면은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말게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에게서 해방받는 것은 구원이고 구원받고 난 뒤에는 권세가 주어지는데 어떤 권세가 주어지느냐? 사단을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사람 말 듣지 말고 주님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설명했습니다. 이 사단을 결박시켜버려야 그날로부터 네 집과 모든 일이 이르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지독하게 믿음이 안 돼가지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 5절 여러분의 남편에게 뭐가 왔다 갔다 눈에 안 보이게 못 깨달도록 만들어버려요.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가 지독하게 신앙이 안 돼 답답하지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11절 요 미혹하는 것들이 와가지고 자꾸 못 깨달게 혼미하게 만들어. 주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어마어마한 수천억을 벌 수 있는 하루에 수천억도 벌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사단을 결박시켜버리면 그날로부터 네 집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세간을 건지게 되는 것이고 네 회사가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이 민족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아침에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시킨다면 평생교회 때문에 이 안양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거는 교파운동이 아니고 교리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체험했고 증거해야 될 것입니다. 구원받다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에게 오는 권세입니다. 일단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을 받아버리면 그날로부터 뭐가 생기냐? 권세가 생깁니다. 그렇죠? 군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생깁니다. 교통부 장관으로 임명을 받아보면 그날로부터 권세가 생깁니다. 전국의 모든 교통에 관한 것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맞습니까? 경찰청장으로 임명받는 날로부터 전 경찰 움직일 수 있는 권세가 생겨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되는 날 그날로부터 우리는 당장 권세가 생기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 전에는 마귀가 우리를 겁안냈습니까? 이제는 입장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겁냅니다. 알겠습니까? 전에는 우리가 마귀 겁냈지만 이제는 마귀가 우리를 눈치 보고 겁을 내는데 가만 놔두니까 권세 있는 주 예수님을 승리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에게 답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잘 보세요. 기도 응답이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응답이 되죠. 그렇죠?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을 하셔야만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응답되는 순간이 있어요. 응답이 이루어질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천사를 사용하십니다.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쭉 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은 천사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헬라 정교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면 성경에 있습니다. 헬라 정교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죠. 오늘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응답이 이루어지는 순간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천사를 사용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는데 한 군데도 빠짐이 없습니다. 홍해가 어째서 갈라지느냐? 모세의 힘으로 홍해 못 가릅니다. 안양 평성교회 성도님 힘으로 안양을 못 살리지요. 그렇지요. 이 모세의 힘으로 홍해 못 가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갈라지기 전에 하나님이 하늘의 사자를 앞서 보내버시다.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맞습니까? 엄청난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분이 내가 왔을지 내가 왔을지 참 눈물 흘리며 얘기하는 거지. 목사님 전도하려고 하는데 교인들이 몇 명 안 되는 교인이 단합해가지고 전도를 못하게 한다 그지. 물론 우리에게 먼저 잘못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단이 악용하지 않도록 이 마귀가 전도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요? 오늘 아침에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결박하고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고 분열시키기를 바랍니다. 아주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이게 먼저 되지만 답이 나와버립니다. 천사가 움직일 때 응답의 문이 반드시 열립니다. 사드랑 메삭 아벳느고 불 가운데 들어가서 불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우리는 10층에서 뛰어내리면 다칩니다. 우리 능력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진 주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죠. 오늘 아침에 기도 응답의 문이 확장 열리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두 가지 못 깨달아가고는 기도 응답이 좀 어렵다. 여러분이 이 두 가지만 깨달으면 기도 응답의 모든 문제가 해결다 됩니다. 두고 보세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찾아보시고. 만약에 이걸 부인한다면 창세기 3장을 부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을 부인하면 뭘 부인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뭐 안 망했는데 말라 믿어요. 그렇죠? 이거를 부인하려면 현실을 부인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약 50%, 60%, 70%가 지금 우상에 잡혀 있습니다. 50만 명 무당이 있습니다. 그걸 그럼 부인해야 돼요. 사실인데 깨닫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응답의 큰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이거 두 개를 합쳐가지고 권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요, 배경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배경이 생깁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늘 배경이 생깁니다. 이 배경이란 건 중요해요. 안 그렇습니까? 배경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배경이 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빌립보 3장 20절. 이 세 가지를 이해할 때 뭐가 이해되어지느냐? 전도가 이해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란 뭐냐? 세계 정복권입니다.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권을 준 것입니다. 일본은 기술로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길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공산주의는 힘을 가지고 정복하려고 했는데 우리는 기도를 가지고 정복했는데 공산주의 우리 앞에 졌지 않습니까? 답이 나와버린다. 엄청난 근세가 주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구원받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영접. 이 요한복음 1장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빛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그렇지요? 창세기 1장의 창조의 빛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그 생명이 들어와 버린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창조의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오신 것입니다. 완전히 끝난 거 있지. 지금부터 오늘 아침에 기도하게 되시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큰 답을 주신지 몰라요. 왜 그러냐? 신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신분이 바뀌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조희성인가 누굽니까 그거? 조희성이. 그 사람보다는 깨달음이 많아야죠. 이 사람이요. 가만히 내가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TV 안 나옵니까? 잠깐 나오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이래갖고 말이요. 뭐, 이 찬송인도 할 때 뭐 이래서 막 직접 자기 찬송인도 하더만, 이 막 사람들이 보니까 막 무릎 꿇고 막 열광적으로 찬송을 합니까? 열광적으로. 그러면서요. 막 뭐라고 한마디씩 일 안 합니까? 그냥 딱 들으면서요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아, 저 사람들은 저기 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면 뭐 열광적으로 저는 저래 살아야 되니까 그 가서라도 이 자기 한이 풀리지. 어디 막 가서 막 그러는 거예요. 조희성 씨 좌표가 있는데도 막 그래들은 막 사진 붙여놓고 막 하는 거예요. 그게 참 희한하지요. 근데 내가 뉴스를 딱 보니까 조희성 그 양반이 근능하면서 하는 말이지요. 사람 사로잡을 수밖에 없는 말을 하더라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더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뒷말을 보세요. 너희도 하나님이다 이러합니까? 그거 보세요. 그 내가 아하, 저 양반 저거 봐라. 저거 저 이단이 말이요, 이제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게 지가 하나님이다 그러더만은 너희도 하나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요, 사람을 이 사로잡을 수 있는 증거를 댈 수 있는 뭐가 됩니다. 그래가 사람을 낚아채가지고 멸망시키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그거를 몰라가지고 하시다. 그렇지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우리의 과제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 역사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게 요한복음 전체입니다. 이제는 그 요한복음 1장을 이해 못 해버리면
마지막 21장까지 이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계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믿느냐? 그 방법이 요한복음 2장으로부터 21장까지죠. 놀라운 답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인생의 큰 답을 얻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 신분이 바뀌어버렸어요. 성령의 내주,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세 가지가 신분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내주 구원, 성령의 인도 신앙생활, 성령의 역사 기도, 맞습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근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꼭 응답의 문이 여러분에게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내주 구원입니다. 성령의 인도 여러분의 세상 이기는 방법입니다. 성령의 역사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아침에 성령의 역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여러분의 뭐가 생기냐? 능력이 생기겠습니다. 이제는요 우리가 마귀 겁낼 것이 이 마귀가 평생교를 이제 겁냅니다. 그렇죠?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어버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전쟁터에 나선 우리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평생교회를 주위에 하나님의 군대를 총동원시킬 것입니다.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떻게 응답받아야 되느냐? 왜 못 받냐?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지금부터요. 왜 응답 못 받냐? 답이 나옵니다. 밤낮 없이 신앙생활하는데 왜 망하느냐? 요한복음 3장. 밤낮 없이 종교생활하는데 왜 망하느냐?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입니다. 그렇지요? 성경에 너무너무 기가 찬 답들 쫙 달렸어. 안 망하게 돼 있는데 왜 망하느냐 말이요. 요한복음 2장 1절 11절. 왜 응답을 못 받냐? 예수 그리스도를 손님으로 모시면 응답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빈으로 모시면 응답 못 받아요.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인 인물로 모시가지고는 구원 못 받, 응답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이런 공상이었던 상징하는 인물로 손님으로 모셔놔가지고는 응답 못 받습니다. 그건 뭐, 인생이 뭔가 오늘 요한복음 2장에 안 나옵니까? 인생이 뭔가 아무리 준비해도 모자랍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누가 모자라라고 했겠습니까? 암만 준비해도 모자랍니다. 여러분이 돈 암만 벌어도 하나 없으면 모자란다는 사실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집이 올라가도 모자랍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그는 인생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철이 없을 때 돌아다니면서 내 사전에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철이 덜 들었을 때고 나이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철이 들어야 되는 것이. 그렇죠? 나폴레옹이 철이 안 들은 거 있죠. 온 돌아다니면 내 사전에 불가능 없다. 그래요? 나중에 죽을 때는 온몸에 피부암이 번지고 센터 헤르나스에 죽을 때 나는 땅 한 평 차지하지 못하고 죽는구나. 땅이 어디 있습니까? 죽는데 다 뺏겨버리고 이제. 그때 이제 철 들었습니다. 저 바닷물 저기 인간이 흘린 눈물이구나. 이제 철들은 거지. 죽을 때 철들자 죽는데 뭐합니까? 저 뒤에 바람소리 저 인간소리 한숨이구나.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하였구나. 이제 눈이 조금 떠 있는가 봐요. 그때는 인생은 모자랍니다. 그렇지요? 그 말이에요. 인생은 아무래도 모자랍니다. 인격도 모자라고 실력도 모자라고 돈도 모자라고 그게 인생입니다. 절대로 완성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참 그 집에 다행인 것은 예수님을 모셨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 손님으로 모셨다 이거예요. 거기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기분으로 탁 모시다가 높은 자리에 떠야 돼.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안양평성교회와 이 자리에 참석한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나 놓으면 일 안 됩니다. 이상하게 구원은 받았는데 일은 안 돼요. 이상하게 예수님은 계신데 일은 안 돼요. 이 모자라는 인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지. 해결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라. 그날로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물 갖다 부어라 뭐 하더라 시킨 대로 하라 그러죠.
물 갖다 부었더니요, 그게 나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창세기 1장의 능력의 주님께서 지금 막바로 지금 설명되기 시작합니다. 물이 변해 포도주로.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렇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오늘 지금 말씀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고,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뜻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창조 때 예수님이 계셨구나. 그렇구나. 그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주님이십니다. 예수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기도한다면은 불가능이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까?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진짜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해보시라고요. 응답이 딱 오면 아 이런 거구나 알게 됩니다.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진짜로 한번 엎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승리합니다. 하루에 한번 엎드리든 두 번 엎드리든 엎드려 보세요. 이런 안타까운 일에서 언제까지 엎드리면 되느냐? 증거가 딱 오는 날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막 우리 쉬운 말로 우리끼리 하는 말로 막 경상도 말로 발동이 걸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차가 일단 발동이 걸려야 가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다가 증거가 와야 됩니다. 증거 잡아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거 오니까 그거 따라간 사람 다 놀란 거죠. 아하. 이런 게 와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언제 신앙자라냐? 아하. 예수 그리스도 이런 분이구나. 이런 게 와야 신앙자랍니다. 그렇지요? 그 이전에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난 뒤에 아니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분이구나. 이래 돼야만이 신앙이 자꾸 자랍니다. 이게 쌓이면요,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막 가는 데마다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안양평성교회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여러분들에게 오늘 당장 응답의 문이 열리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려운 말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요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걸 누구에게 맡기느냐?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시간이 가지만은 우리가 주님께 안 맡기는 게 있어요. 제가 이래 봬도 눈치 하나는 빠른 사람입니다. 어느 교회 전도사로 갔어요. 전도사로 갔는데 나이 많은 목사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 전도사님을 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네가 전도자라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내 평생의 소원이 전도인데 뭐 잘 안 되더라 이거요. 그렇게 전도를 좀 열심히 해봐라 밀어주겠다는 거예요. 아주 권위 있는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밑에 아버지처럼 그 목사님 모시고 열심히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막 역사이 어느 정도 역사이 났냐면은 교회당에 앉아가지고 의자가 없을 정도로 역사이 났어요. 그러니까 그게 한때 뭐 그 교회 소문하기를 우리 교회 늦게 오면 예배 못 드린다 이런 데였어요. 역사하면 그 요원을 보고 훈련식 이상하게 중심되는 분들이 일제히 나를 호응 안 하는 거 있죠. 그 내가 눈치를 채는 거지. 이 제가 이 주특기가 눈치입니다. 이제 이분들을 생각 어떤 생각이냐? 이 나이 많은 목사님이 빨리 물러앉아야 될 것인데 왜 안 물러앉냐? 그 사이에 누가 나타났냐? 유광수 전도사라는 인물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교회가 날이 갈수록 이 나이 많은 목사님이 내가 빨리 물러나야 되겠구나 라는 결과가 와야 되는데 그 반대 결과가 온단 말이에요. 뭔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교회가 역사가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이 많은 목사님이 역사 일어나는 걸 이용해가지고는 계속 주저앉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볼 때는 유광수 전도사 하는 저 일이 원수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전도진 이렇게 비싼 걸로 했냐. 그 다음에 뭐 이런 거는 왜 만들었냐. 내가 이래 봬도요. 다른 거는 몰라도 눈치 하나가 주특기입니다. 아하. 감 잡았어야 되겠어. 그래서 어렵겠구나. 그래서 막, 그러니까 막 인본주의적으로 막 자꾸만 밀어붙입니다. 자기들 나쁜 목적은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정말 우리가 은혜 받고 살아야 되겠는데 이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막 효도 잘 안 다루는 할아버지가 자꾸 이래서 하니까 이 일이 되겠나 이 말이죠. 좋은 뜻입니다 물론. 그런데 이런 언바란스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거기서 막 젊은 사람이 가서 막 역사를 일으키니까 기뻐해야 되는데 기쁘지 않단 말이에요. 이 노인이
그걸 이용해 갖고는 돌아가실 때까지 안절 기분이라고 그러죠. 이러니까 이 교회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자꾸 걱정한다면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발생이 시작하죠. 내가 아하,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그런데 인위적으로 하고 있어. 그럼 내가 그 교회를 사임한 것입니다. 그 인위적으로. 그 뒤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이제 아마 진짜 젊고 왕성한 이 목사님을 모셨단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지. 계속 사고 터지기 시작하는 교회가 있어요. 계속해서. 입에 못 담을 사고들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참네, 놀란 거지. 정말로 하려고 하면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거 깨닫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의 제일 좋은 것을 주님께 맡겨버렸어요. 맞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라. 그렇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개인기도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가장 중요한 우리 주님 손에 맡깁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말씀을 받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와 같이 계시며 이 자리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 창조의 빛이 비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생명의 빛이 비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새로운 힘을 공급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응답의 문이 열리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린 주 예수여, 모든 허감 근세를 무너뜨린 주 예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